자, 다시 재생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 구입해가지고 잘 사용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많다고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아이폰 꿀팁을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모르는 기능들만 제가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아이폰 전문가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해티 터치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3D 터치라고 해가지고 앱을 길게 눌러주면 추가 메뉴가 나왔는데요. iOS 13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햅틱 터치 기능에서도 기존의 3D 터치처럼 사용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 같은 거를 길게 누르면요. 이렇게 추가 메뉴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꼭 앱을 들어가지 않고서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이렉트로 해당 메뉴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활용하셔서 이용하시면 조금 더 아이폰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보드 단축키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소, 계좌번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장들을 자주 쓰는 게 있어요. 각자가 자주 쓰는 긴 문장들인데 그걸 매번 일일이 입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텍스트 대치 기능 이용하면 정말 편하게 그런 문장들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좌번호 같은 거를 보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계좌라는 이 키워드를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위에 이렇게 카카오뱅크 이런 식으로 텍스트 대치를 통해서 더 빠른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설정에 가서요, 일반에 가서 키보드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텍스트 대치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 계좌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주소.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등록해 둔 거예요. 추가는 위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여기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어떤 문구를 대체할지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해 주세요. 입력했습니다. 밑에 이제 어떤 단어를 쓰면은 이 문장으로 대체를 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리더라고 제가 단축키를 지정해 봤습니다. 저장을 누르면은 이렇게 저장이 된걸 확인해 볼수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면서 밑에 구독해 주세요 단축키가 생긴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스처 기능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버튼이 사라져서 아무래도 처음 넘어오신 분들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직관적이에요. 나가는 거는 쓸을 올려주면 나가는 건 알고 계시죠? 만약에 이전에 실행했던 앱으로 넘어가고 싶다. 밑에 하단 부분을 대고요. 옆으로 끌어넘겨주면은 바로 이렇게 이전에 실행했던 앱들로 넘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길게 눌러주면은 이전에 실행했던 다양한 또 앱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울 때이 앱들을 종료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나씩 종료도 가능한데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 개의 앱을 잡아서 이렇게 올리면 두개다 종료를 할 수가 있고요. 세개 도전해 볼까요? 이렇게 세 개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멀티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사실 참고해서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폰이 커지다 보니까 한 손으로 이제 다 클릭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밑에 부분을 잡고 싹 내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내려오면서 컨트롤을 할수 있는 화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한 손으로 입력이 가능하다는 사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서 이렇게 내리면은 검색 화면과 시리 제한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모서리에서 내리면은 제어센터. 가운데 왼쪽을 내리면은 알림 센터가 나옵니다. 중간에서 내리면은 검색이 나오는 거고요. 세 가지 컨트롤이 이 화면에 있다는 사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아이폰에는 스캐너 기능이 있습니다. 종이 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걸 계속 휴대하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진을 찍어서 등록해 놓으면은 삐뚤게 찍히고 깔끔하지 못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 기능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스캐너 기능은 이제 메모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메모하는 창 보시면은 카메라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면은 문서 스캔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문서 스캔을 바로 할수 있게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알아서 스캔 위치를 파악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 잡는다 그러면 찍은 다음에 지금 이렇게 찍혔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삐뚤게 찍힌 사진이죠? 이거를 스캔 한번 유지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평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는 스캔 기능을 좀 복잡하게 들어왔잖아요?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터치 기능에서도 이 스캔 기능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누르면요, 바로 밑에 문서 스캔이라는 기능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면은 바로 스캐너 기능으로 들어온다는 사실, 굉장히 매력적으로 활용이 될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에어드랍 기능입니다. 에어드랍은 애플 제품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애플 기기 간에는 서로 무선으로 공유를 할수 있는 놀라운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아이폰을 사용한다. 에어드랍으로 바로 보낼 수가 있고요. 아이패드를 사용한다. 아이패드로 보낼 수 있고요. 맥북으로 사용한다. 맥북으로 보낼 수 있고, 아이맥을 사용한다. 아이맥으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기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 기능 누르면은 아이패드가 추천 에어드랍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에어드랍 누르면은 지금 현재 제 아이패드가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제가 또 다른 아이패드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패드 프로를 활성화시키니까 또 아이패드가 이렇게 잡힌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두 개에 잡혔죠? 제가 여기다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되고 이렇게 아이패드로 이 에어드랍으로 보낸 사진이 바로 뜨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공유 기능을 가진 에어드랍. 그래서 주변에 아이폰 사용자다. 그러면 이 에어드랍을 통해서 가볍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 꼭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캡처 기능의 활용입니다. 은근히 캡처 기능 많이 이용하시죠? 전원 버튼하고 볼륨 상단 버튼을 짧게 동시에 같이 눌러주시면은 바로 캡처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파리 앱에 들어가면은 전체 화면 캡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웹페이지에 기다란 화면을 다 가져오고 싶다. 이럴 때는 전체 화면 캡처를 하는 게 좋겠죠. 이때 똑같이 볼륨 상단하고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면요, 캡처가 돼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위에 보시면은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 페이지가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모든 화면이 캡처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모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료를 누르면은 바로 PDF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도 자신이 원하는 페이지들을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제어센터 컨트롤입니다. 제어센터 컨트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 모서리에서 내려주면 제어센터 화면이 나옵니다. 제어센터는 보이는 대로 컨트롤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부분을 길게 눌러주면은 세부적인 컨트롤을 할수 있는 화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밝게 화면을 선택해 보면은 세부적으로 다양한 컨트롤 메뉴들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밝게 눌러서 다크 모드를 켜고 끄고도 할 수가 있고요. 나이트 시프트도 여기서 컨트롤이 가능하고 트루톤도 여기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길게 눌러서 들어가면은 여기 와이파이, 블루투스도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또 길게 눌러주면은 와이파이 망을 여기서 다이렉트로 잡을 수가 있고요. 와이파이 설정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 눌러가지고 바로 설정 화면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뉴를 길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기능들도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설정으로 갑니다. 제어 센터가 있습니다. 제어 항목 사용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에가 등록된 메뉴들인 거고요. 밑에 보면 다양한 추가 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싶다. 뭐 화면 기록을 넣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스톱워치도 넣어주고 싶다. 메모도 넣어주고 싶다.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도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새로운 아이콘들이 추가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이 녹화되는 기능인 거고요. 지금 보면은 화면 녹화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메모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아까도 여기서 메모를 길게 누르면 문서 스캔이 나왔죠? 여기서도 나올까요? 자, 길게 눌러보면은 바로 문서 스캔 메뉴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메뉴들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덟 번째는 페이스타임입니다. 페이스타임 같은 건 국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활용하지 않는데 정말 매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면 좋아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다 페이스타임으로 통화가 가능하거든요. 오디오로만 통화도 할 수 있고요. 비디오를 섞어서 통화도 가능합니다. 비디오를 누르면은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패드 미니에 지금 전화번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왔죠? 그럼 제가 나오고 있어요. 안녕. 오디오가 같이 물려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화상대화를 추가 요금 걱정 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보시면은 누르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애니모티콘을 이용해서 얼굴을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좀 보여주기 민망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페이스타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보면서 대화를 하면은 조금 더 유니크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스타임은 최대 32명까지 그룹 대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지 않던데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페이스타임을 하시면은 굉장히 친근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홉 번째는 iMessage 기능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이 iMessage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들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화살표 부분 있죠. 이거 누르면은 바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또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안녕 썼습니다. 화살표만 길게 누르면요. 특수효과 보내기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비밀 링크는 글자가 이렇게 비밀로 보였다가 선택하면 나오게끔 부드럽게 강하게 충격효과 이런 것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화면 부분을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효과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포트라이트 효과도 있고요. 옆으로는 풍선 효과, 그리고 색종이 조각, 그리고 이런 하트 표시, 레이저로 문구를 보내는 기능, 그리고 폭죽과 함께 보내는 기능, 그리고 별똥별과 함께 보내는 기능. 이렇게 불꽃이 터지는 효과까지 정말 다양한 효과들을 적용해서 iMessage를 더 유니크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재생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폰 앱들을 계속 설치하다 보면은 이 앱들 찾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이거를 아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앱을 찾다가 시간 다 보내니까 그때는 시리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시리는 뭐 날씨 정보를 확인할 때도 좋지만 이 앱을 실행할 때도 정말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아시아나항공 앱이 실행이 되고요. 인스타그램 이렇게 인스타그램 앱이 실행이 되고요. 아주 쉽죠. 다음 앱 그래서 일일이 앱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 꼭 참고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리 앱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다음에는 이 시리 앱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젯 화면입니다. 맨 왼쪽에 하면 위젯 화면이 있죠. 여기에는 자신이 자주 쓰는 앱들을 등록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버스 정보, 그리고 배터리 정보, 그리고 이렇게 아시아나 이런 모바일 카드를 여기다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버스 앱을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보고 버스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래 보면 편집이 있습니다. 편집에 들어가면은 현재 사용하는 이런 앱들이 있는데 밑에 이렇게 날씨 정보도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네이버, 그리고 뭐 메모 이런 것들을 다 등록해가지고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기능들을 여기서 위젯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등록했어요. 네, 지금까지 은근히 모르는 아이폰 꿀팁을 확인해봤습니다. 어떻게 아이폰 전문가가 되신 것 같으신가요? 이런 꿀팁들 그리고 제가 다음에 또 알려드릴 다양한 정보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